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24일 새병원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병원 건설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경과보고, 동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새병원은 현 병원의 북쪽 인접부지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5층의 1000병상 규모로 세워집니다.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새병원이 완공되면 현 병원의 거의 모든 시설과 기능이 이전하게 됩니다. 새병원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연령 및 질병별 의료공백 없는 토탈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지어집니다. 완공 후 지금 거리에 위치한 순천향대 의대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과 더해져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되어 국가 의생명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새병원은 첨단 의료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의료문화의 새로운 품격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이 새병원은 그야말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이자 의생명과학 연구와 의과학 산업 발전의 중심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